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이웃사촌 코너에 취재에 나선 김병준 작가가 오늘이 전가 사랑하시고 우리 전통문화 애호하시는 나혜라님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혜라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우리 나혜라님 모시려고 제가 공을 많이 드렸어요. 그 겨울에도 전화드리고 생각나십니까? 네네네. 저 어떻게 우연찮게 기회가 그냥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네. 그 멋진 분들은 네. 그래도 꼭 나타나시게 돼 있어요. 멋진 분들 오늘 우리 이상진 화백님도 이렇게 제가 공을 들여서 모셨는데 네, 화백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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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네. 우리 나혜라님하고 네. 또 우리 임창순 명창도 오시고 네. 어부탄이 네. 오늘 같이 저기 오신 분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같이 네, 오신 분 저하고 같은 팝송 동아리 같이 하시고요. 또 저에 관한 이런 무슨 이런 공연이나 네네. 이런 걸 많이 편집해 주시고 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어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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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친구로서 옆에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즐거운 네, 일이세요. 네, 네, 네. 오늘은 영상은 이제 저한테 맡겨두시고 네, 이따가 또 저하고 얘기할 기회 좀 가질게요. 이게 우리 전통 쪽 그 중심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것에 대해서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혜라님께서 좀 성장해 나오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이게 우리 것이었는데 이런 게 우리 소중한 문화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몇 분야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얘기부터 좀 네, 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전공을 불문학을 했어요. 그래 전혀 다른 이제 문화인데 저희 어린 시절을 회고하건대 아버님이 많이 그 사랑방이라는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초창기 인간문화재급 분들하고 사랑방에서 많이 즐기셔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초창기에 이제 초산율계라고 신쾌동님 또 김윤덕 산조 있죠. 김윤덕님 또 정경태님 또 단소로 유명하신 전용선 씨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인간문화재 아버님하고 같이 초창기 멤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가풍이 양반 쌍놈을 많이 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감히 딸은 접근을 못하게 그런 집안이어서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님 생각이 나서 마침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친구가 가야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우 그 너무 반가워서 저도 동참을 해서 30대에 가야금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인 레슨을 각 집에서 그 가야금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한 여섯 분이 그 배운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각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배운 거를 다시 같이 즐기고 했습니다. 네. 아, 참 지금 짧은 네. 시간에 놀라운 정보가 막 나왔습니다. 네. 네, 아버님이 네. 후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명인분들이 사실은 다 인간문화재에 계셨거든요. 신쾌동 거문고 김인덕 가야금 정경태 선생님 전가 네. 가곡 가사 아주 저기 네. 시조창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네. 전효성님은 이제 피리 단송. 네. 아 그런 분들을 후원해 주신 그 집안의 따님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몇째 네. 따님이셨어요? 저는 사녀 일남의 네. 막내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다른 언니들은 감히 이제 아버님 그 사랑방에서 즐기시는 걸 그냥 듣기만 했지 가 뵙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막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풍류를 즐기시면 사면육각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즐기면은 막내니까 항상 아버님 무릎에 앉아서 네네네 그런 조금 특혜를 받으셨 네네 특혜를 받았지요. 네네 우리 나혜라님께서는 집안 아버님의 그 덕분으로 네. 우리 예전에
그 전통 예술을 후원해 주시는 그런 굴지에 그런 후원자분들이 사실은 다 그런 멋진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풍요를 아시고 그다음에 네, 생활이 넉넉하시면서 그 지역의 유지이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국악 전통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결국은 삼성가 쪽에서도 나중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중한 자료들도 많이 남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이런 우리 나이라님 그 아버님 같은 분도 이렇게 조용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예술인들을 후원해 주는 그런 일을 사실 해오셨군요. 저희 아버님은 한의원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당신의 사랑방을 하나 그냥 두고서 그렇게 손님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항상 즐기시고 그거를 이제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따라서 조금 읍조리는 거죠. 네. 그 사랑방을 이제 지금 예전에는 율방이라고 됐고요. 네네네. 예, 풍류방이라고 됐어요. 이제 그런 사랑방 문화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이제 동호인들이 이제 그룹져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조금 서로 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나혜라님은 소시적부터 아버님 무릎에서 천하에 정말 그 전륜한 그런 명인들의 소리를 그 다 그냥 공짜로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 그 지금 아쉬운 게 저는 그 아버님 항상 소리를 듣고 자라서 향재, 영산회상지곡 같은 향재를 많이 즐기는데 이 경기도 여기 서울 쪽에서는 경재라 해서 향재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좀 찾아보는데도 좀처럼 경제만 하지 그렇죠. 향제가 없더군요. 제가 그 저 취재하다 보니까 그 안동 지역 또는 이제 그 대구 지역까지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금 지금 우리 나혜라님이 말씀하신 그 향제 소리의 그런 그 가곡가사 시조를 전승하고 있는 분들이 정경태 선생님 문화생들이 대구에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꽤 대단한 자부심으로 정경태 선생님의 그 소리째를 그 이어가고 있는 분들 그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경태 서감. 네네네. 서감째. 그분은 저희 집에 많이 오셔서 같이 그냥 주무시고 그렇게 네네 그러셨군요. 즐기신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나혜라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불문학을 전공하셨지만은 나중에 또 다른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소리에 대한 배움 갈증이 좀 있어서 배우셨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제 성금연요. 그 뒤에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사실은 못 하다가 한 60세가 넘으면서부터 애들 다 출가하고 여유가 있어서 분당에 훌륭하신 우리 중고등학교 음악교 가서를 집필하신 정길선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많이 동아리 차원차 공연도 하고 또 그분의 배움을 많이 받았지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시조가 정가의 한 일종인 시조를 한 5, 6년 네. 또 배웠습니다. 그 시조 시조를 배우시고서 저희들이 그 일반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 우리 나혜라님 활동상에 대한 동영상 몇 개를 본 적도 있어요. 그 분당 지역 쪽 주부님들이라든가 동호인들을 이끌어서 그분들에게 우리 시조 운동 펼쳐서 같이 소리한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결코 쉬운 모임체가 아니었을 때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요? 저도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런 창이나 서민들이 즐기는 음악은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정가는 자꾸 사라져가는 게 좀 아쉽죠. 선비님들의 그 고고한 모습으로 그 문화를 주고받은 그런 얘기인데 시적이죠. 그게 많이 사라져가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 직접 정가를 무대로 올려보기도 하고 감상용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하고 같이 소리 모임을 갖고 꾸려오셨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그 정가가 주는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좋지요. 수양이라든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정중동이잖아요. 그냥 멋스럽고
그 시를 그 하나의 선비, 옛 선비님들을 회상하면서 서로 시적인 것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식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자리에 또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 돼서 우리 뒷사람들이 이런 나열아님처럼 생활 속에서 이런 소리를 다시 배우기도 하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운동들이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이런 걸 알려드린 이유도 아버님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 나열아님이 또 그런 우리 전통의 모서를 또 다시 찾고 그런 열정으로 이걸 배우시고 자 이제 어떠세요? 지금 현재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제 아까도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시조가 이제 너무 그 경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나 표준화가 되다시피 해서 그걸로 굳어버리는 것은 하나의 그 예술에 있어서의 그런 자유분방함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허용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히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향제에 대한 지금 말씀을 중요하게 하셨는데 그런 쪽도 좀 조금은 더 좀 지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그 특히 이 그 가야금의 줄풍류라고 그러죠. 영산 회상지곡 같은 건 너무 저는 좋은데 그게 이제 이 지방에서만 그게 일이나 저쪽 정읍 그쪽으로만 그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향제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경제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일한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요.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학과에서는 또는 어떤 선생님들만 주로 교육에 참여를 하게 하고 어떤 쪽만을 계속 하나의 대회용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 심사용으로 시험용으로 선정을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쪽은 이제 그냥 스스로 메말라 가거나 그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교육을 그 커리큘럼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뭐 넉넉하게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해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윤덕 산조를 이어받은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향제를 지금 공연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영산회상지곡 같은 그런 곡을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나일아님 저기 활동을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른 여러 취미 생활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잠깐 팝송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팝을 부르시는 거죠? 예, 또 대학교 때 너무 팝을 좋아했고 또 즐겨 불렀고 제가 대학 4년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연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워낙 반대가 있다 보니까 그 양반이라는 아버님의 그런 이제 그 계통으로 못 가고 그냥 이제 하나의 취미 동아리 차원에서 지금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창하시는 곡을 하나 또 대신다면 정가를 정가 중에 시죠. 시죠. 여창 지름 시죠. 여창 지름으로요. 요새 계절에 맞는 그 맵버들이라는 소위 요새 말하는 연가지요. 옛날에 함경도 유명한 기생 홍랑이와 또 선비님 최창집 그 러브 스토리죠. 요새로 말하는 연가. 그 좋습니다. 애절한 한번 좀 손을 좀 보여주시면은 맵버들 가려이
소온다. 자신은 장방밖의 심어 두고 보쇼 어서 밤비어이 새임 나고 어둔 날인가. 아이고. 참 귀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예예 네. 예. 우리 나이라님의 참 멤버들 그 연가를 이렇게 정말 다 끝까지 요새 보내. 말하는 연가죠. 네 멤버들 그 사랑 러브 스토리 네, 네. 선비님과 기생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찬 네. 이름으로 네.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좀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을 우리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신다라면은 그래도 지금도 현재 열심히 여러 가지 눈부시게 멋지게 살고 계신데 네. 우리 나혜라님 좀 앞으로 네, 네. 좀 이런 일도 좀 하고 싶고 이런 즐거움도 네. 좀 나누고 싶고 그런 얘기 있으시면 아 사실은 정말 이제 세월이 네. 예, 나이가 좀 이제 근데 나이는 얘기 안 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 지금 손해 보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다시 국악을 좀 더 네, 열심히 닫고 네, 네. 좀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그냥 취미 동아리 차원에서 네, 네, 네. 어디에서 봉사해 달라고 하면 그럼요. 가서 그럼요. 좀 봉사하고 그럼요. 그런 취미 동아리로 그럼요. 네네. 그런데 제 옆에서 뵙기에는 우리 나이라님께서는 네. 양수겹장이에요. 네. 이제 취미로 하신다지만은 네. 우리 전가 소리도 또 신청곡 들어오면 해주실 분이고 네. 아, 팝송도 신청곡 들어오면 해주실 분이잖아요. 네네. 같이 또 하시는 네. 분도 있고. 네네네. 너무 예. 팝송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아이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오늘 우리 분당에서 오신 네. 우리 전통 문화와 우리 소리 전가도 사랑하시고 가야금과 우리 풍류 사랑방 전통을 잊고 계신 그런 후에 우리 나혜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분당의 멋진 소리꾼 나혜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